안녕하세요. 김남훈,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심화 시간은 네. 지금 이제 뿌연 봄이 돌아와서 네네. 네, 뿌연 이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저도 예. 막 목이 칼칼하고 좀 네네.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또 새학기가 시작돼서 수업도 열심히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겹쳐가지고 진짜 네. 좀 목이 목을 좀 힘들더라고요. 목을 좀 잘 보호를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주제는 맑은 공기 얼마나 원하십니까? 아, 예. 굉장히 좀 뭐 원해요. 특이한 제목인데요. 아, 원해요 예. 라고 할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우리나라 상황 네네. 안타깝지만 먼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OECD 국가들의 미세먼지, 그러니까 네. 뭐 particulate matter라고 해서 이제 지름 기준으로 보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PM2.5라고 하면은 얘가 미세먼지의 의미입니다. 예, 예. 근데 뭐,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으로 미세먼지를 가리키는 미세먼지, 뭐 초미세먼지 그럴 때 그 미세먼지.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제 그거를 직경 가지고 해가지고 PM2.5를 미세먼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노출된 네네. 그런 농도입니다. 연중 농도를 이제 평균적으로 낸 건데요. 1등이네요. 안타깝게도. 예, 아, 1등인 게 또 생겼네. 상당히 격차 있는 1등입니다. 예. 이게 이제 농도를, 그러니까 그 큐빅 미터,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 네네. 뭐 요만 할까요? 요 1세제곱미터 안에 있는 그 PM2.5의 그람수, 마이크로그램으로 네네. 농도를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 연중 평균이 한 25 마이크로그램 1큐빅미터당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참고로 그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치는 10입니다. 아. 그래서 아, 이게 참 OECD니까 뭐 중국이나 이런 개발도상국은 빠져있는 거긴 하지만 네, 물론 이제 10을 넘는 국가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되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아 WHO에서 상당히 이상적인 기준치를 냈구나라는 네.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 뒤에 있는 순위를 보면 칠레, 멕시코, 폴란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네, 이렇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태리, 우리가 그리스 좀 그렇죠. 상황이 네네. 안 좋다라는 예.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파란색 막대기가 OECD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으로도 한 두 배, 평균치보다도 한 두 배 정도 이상 높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2017년도 기준으로 한 평균 농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거를 이제 시계열로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2010년도까지는 측정이 하도 뜨문뜨문해가지고 정확하지 않고요. 이제 2010년도 이후의 추이를 보면은 지금 뭐 회색으로 어지럽게 보이는 선들은 다른 OECD 나라들. 국가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1등 제일 위에 높은 파란 점으로 찍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까만 선이 이제 OECD 평균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추이를 보면 약간 2014년 이후에 정체인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꽤나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네.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코로나 시기는 아직 빠져있는 거죠? 예, 19년도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까지의 상황인데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계속 2012-3년 이후로 계속 올라갔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네. 까만 선들을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추세적으로 하락한 추세 오히려 하락한 나라들이 맞습니다.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OECD 그래서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좋지 못했다라고 사실은 하는 우리가 게. 우리도 선진국이 되면서 미세먼지가 주는 게 정상인데 맞아요. 지리적인 네. 이유도 있고 네. 뭐 국내적으로도 사실 네. 뭐 석탄 화력 발전이라든지 또 뭐 자동차 이용이라든지 뭐 제조업 비중도 일단은 상당하고요. 네네. 이제 그런저런 면들이 이제 다 겹쳐 있겠죠. 일수로 네네. 측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WHO 기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이 기준인데 요거를 넘긴 일수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2015년부터 시계열로 보여드렸습니다. 네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세로 축을 잘라서 그렇지 300일이 채 하거든요. 365일 중에 365일 중에 예. 2020년도 310일이 넘어갔습니다. 네. 굉장히 높았던 2017년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그러네요. 기준치를 거의 345일
50일 가까이 되는. 네, 그렇게 넘겼다. 한 열흘 남짓 빼고는 다 초과를 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 그래도 하늘 대충 보이면 어, 오늘은 막네 뭐 이러고 예. 해맑게 좋아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날들이 그렇네요. 뿌옸다. 예. 그래서 사실 요 그림을 보면 그래도 약간은 2017년부터는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보이기는 하죠. 그 아까 그 데이터는 2019년도까지여갖고 네. 추세가 아주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지금 근데 사실은 2020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도 이웃 중국도 공장 가동률이 맞아요. 확 떨어졌어가지고 예. 이거를 이제 추세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그렇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내려갔어도 315일 뭐 이런 거니까 네. 사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는 특정 날짜에 좀 집중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뭐 하기에도 너무 많은 날짜긴 이미, 하네요. 예, 네. 상황이 좋지는 예. 않다. 예. 그리고 계속 안 좋아 왔다. 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국민 소득 수준도 그렇고 네. 그 이 삶의 질 그다음에 이런 환경적인 건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맑은 공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찾아본 건데요. 아, 이게 건데요. 이제 왜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라는 의문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실 텐데. 네, 경제학적 접근. 그렇습니다. 이제 맑은 네. 공기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얼마나 이게 정말 예,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소개를 하고 싶어서 예, 예. 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접근이 약간 이제 크게 봐서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접근은 공기가 나빴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아, 비용을 네. 감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로 해악으로 나타나고 네. 이제 건강에 주로 네, 나타나게 네.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물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뭐 미세먼지에 노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죠. 노출되면은 뭐 온몸이 다 나빠진다더라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 네. 그 때문에 사실은 미세먼지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건강도 그렇지만 개인 건강이 나빠지다 보니까 재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공적 의료 또는 건강 보험 체계 쓰게 되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부담이 가해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노동력이 손실이 맞습니다. 생기니까 예. 그로 또 예, 사회적인 예. 비용이 발생하고 또 이제 가계가 뭐 이제 주 네네. 소득자가 근로자가 이제 이런 건강 문제 처하게 되면 이제 가계가 뭐 빈곤 상황에 빠진다든지 하는 그런 저런 사회적 비용. 우리가 사실 뭐 좀 소득이 되면 맑은 공기도 쐬러 다니고 네네. 그렇잖아요. 좀 더 운동도 하고 어떻게든 그 해악을 좀 좀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네. 하게 마련인데 사실은 저소득계층에서는 이런 데 신경 쓸 여유조차가 없을 맞습니다. 수가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격차도 벌어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딱 그 이후 어떤 뭐 몸이 나빠진 이후의 비용에 대한 네네.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관측을 해서 몸이 그렇죠. 나빠졌으면 네. 그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예예 예. 그거에 들어가는 뭐 비용 뭐 이런 거를 네. 다 이제 플러스를 해보는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네. 게 이제 사실은 많이 쏟아져 나온 네. 연구들입니다. 직관적인 방법이긴 맞아요. 한데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전적으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부닥치기 전에 네. 얼마만큼 맑은 공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용의가 아. 있냐라고 하는 접근이 또 한 두 번째 접근이군요. 두 번째 접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불 의사 가격이라고 하는 걸 경제학에서 이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만 얼마만큼 지불할 만한 의사가 있느냐, 용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네. 측정하고자 하는 방법이고요. 주로 아무래도 필연적으로 주거 지역 선택에 네. 따라서 그러니까 맑은 공기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누릴 수가 없잖아요. 물론 네. 요즘은 무슨 뭐 산소통 같은 것도 나오기는 네. 했습니다만 어떤 동네 사느냐가 맞습니다. 결국은 거의 정하죠. 지금 일단 네. 뭐 300일 넘게 계속 미세먼지가 노출 되고 네. 하는 거는 결국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주거 지역 선택에 따른 그 부분 중에 과연 맑은 공기로 인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네. 될까라고 네. 하는 걸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요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네. 사실은 우리가 뭐 서베이 같은 걸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런 데서는 좀 과장을 하거나 맞아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돈 내는 거 아니면 나는 네. 억만금의 가치가 있어라고 네. 말할 수도 네.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맑은 공기가 맑은 동네에 집값이 비싸다. 그러면 이거는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선택을 통해서 네. 그런 게 좀 더 확실하다는 사실 근데 거죠? 이제 네. 좋은 동네에 집값이 비싼 거는 맑은 공기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그렇죠. 다른 굉장히 요인이 많기 많죠.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잘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을 그렇게 요소별로 분해를 해서 맑은 공기에 대한 부분을 가려내보자라고 하는 네. 접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헤도닉 가격 모형이라는 게 네, 있는데요. 네. 혹시 뭐 중고등학교 때 철학 시간에 뭐 윤리 시간에 이런 거 쾌락주의라고 네네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금욕주의, 쾌락주의 막 이렇게 대응적으로 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그거의 원래 표현이 헤도니즘이라고 네네.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뭐 약간 뭐 쾌락이랑 뭐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약간 그 이게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네네. 뭔가 좋은 걸 주는 것들에 각 각각의 가치를 따져가지고 어떤 가격이 그것들의 합이다라고 접근하는 네.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헤도닉 가격 모형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그 특성별 가치의 합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좀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격 모형은 뭐 자동차에 대해서도 쓸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상품에 대해서 쓸 맞습니다.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해서 요거를 적용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60년대서부터도 연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좀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네. 연구 중에 하나가 78년도에 나온 연구가 있고요. 보스턴 지역의 자기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1970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네. 요거를 뭐 방수, 건물 나이 뭐 이제 미국이니까 인종 구성, 네네. 뭐 범죄율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맑은 공기에 부여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그 굉장히 그 잘 측정해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와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도 넓고 그리고 같은 지역이라도 공장 근처에 있는 맞아요. 그 지역이 있고 예, 예. 뭐 멀리 떨어져서 완전 주거 지역에 맑은 공기 한 지역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사실은 가능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 연구도 찾아봤었는데 네. 90년대 연구가 조금 뜨문뜨문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지역이 작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걸 구분하기가 예 게다가 이제 대외적인 요인도 네. 많고 그래서 그냥 다 전국토가 영향권에 맞아요. 드는 예. 경우가 많아서 또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사실은 다른 요인들 그냥 뭐 학군 아, 예, 예. 뭐 서울이냐 약간 이런 게 너무 압도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렇네요. 사실 요 부분이 너무 미미하게 나타나는 문제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들이 좀 활발하게 안 나오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서는 해봤더니 요 연구장대 78년도 연구 자체에서는 조금 이제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 요즘은 네네. 이제 PM2.5 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뭐 입자 크기도 조금 차이도 네네. 있고요. 그러니까 총먼지라고 하는 TSP라고 아하.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이제 1 마이크로그램이 네. 기준당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1마이크로그램이 감소할 때 주택가격이 0.05에서 0.1% 증가하더라라고 추정을 해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른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TSP가 1% 감소할 때 지금은 네.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1마이크로그램 예, 단위당 1마이크로그램이 감소할 때였는데 이거를 이제 TSP가 1% 감소할 때 주택가격이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로 봤더니 0.04에서 0.07% 상승하는 걸로 이제 환산이 될 수 있더라라고 네. 나온 거죠. 사실 감은 안 잡히긴 하지만 워낙 주택가격이 비싼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0.04에서 0.07%라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액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또 네. 1%인데 뭐 0.5%도 아니고 0.4%도 아니고 0.04%라고 네. 하는 게 또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조금 뭐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저 연구뿐만 아니라 저 연구 이후에 2000년대 연구까지 그러니까 2000년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들을 약간은 서베이 해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보여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방법으로 비슷한 지역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 해봤더니 한 요 정도 범위에서 네네네.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요 다음에 소개드릴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는 뭐냐면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수치가 약간 뭐 이런 사람마다 의견이 많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기는 네네. 합니다. 근데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면 애초에 좀 둔감한 사람들이 네. 공기 나쁜 지역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뭔가 그 맑은 공기에 대한 개인의 선호가 되게 다를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 헤도닉 가격 모형에서는 그렇네요. 잡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네네. 이제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저희가 선택 편의라고 맞습니다. 하는 그 셀렉션 예. 바이어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뭐 그 경제학자들은 다 아는 네네네. 저널 오브 폴리티컬 이코노미에 나온 2005년도 논문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체이하고 그린스톤 두 분의 학자가 그 지적한 문제였고 거기서는 그때 그 SNS 말씀해 주셨을 때도 자연 실험이라는 말씀을 예, 예.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실은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네. 딱 뭔가의 효과를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미국에서 클린 에어 액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70년에 도입이 네. 됐었고 이러한 규제 변화를 이용을 해서 그 공기가 어쩔 수 없이 맑아진 것에 대해서 네.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를 한번 보자라는 접근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말 뭐 너무 직관적인 이름이지 않습니까? 클린 에어 액트. 네네네. 네, 그래서 뭐 CAA라고 줄여서 얘기. 예, 맑은 네. 공기법입니다. 네. 1970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TSP 총 먼지라고 하는 것의 농도가 연방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거를 초과하는 지역을 뭐 미달 지역이라고 딱 꼬리표를 붙인 다음에 거기에다가는 무조건 줄여라고 하는 식의 각종 규제를 아, 그렇군요. 예, 가하는 네. 그런 법이 도입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연구는 뭐냐면 70년하고 80년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10년간의 변화. 예, 네. 이 클린 에어 액트가 이렇게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면서 약간 이제 뭐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지역들을 선정을 하고 규제가 이제 빡 가해지고 이랬는데 네. 75년도에 좀 규모가 큰 그런 그 지정들이 있었어가지고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가 어떻게 네. 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 데이터를 70년하고 80년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 미달 지역에서 총 먼지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1세제곱미터당 네네. 10마이크로 정도 감소를 했고 한 12%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TSP가 1% 감소할 때 주택가격이 아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이전에 헤도니 가격 모형을 이용을 했을 때는 0.04 네. 에서 뭐 0.07 뭐 이런 수준이었었는데 여기선 0.2, 0.35 거의 5배 정도 되네요. 예, 5배. 상당히 예. 많이 이제 높게 추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앞에 데이터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별로 둔감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 뭐 그게 가격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평균으로 섞여가지고. 맞아요. 평균으로 섞인 건데. 깎아먹는 영향이. 근데 이 클린 에어 액트라는 거는 가만히 살고 있던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둔감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역이 그렇게 되면서 강제로 공기가 맑아지는 일을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효과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랬더니. 5배나 효과가 더 많이 나오더라. 네. 그러니까 가격에 민감해지는 정도가 그러니까 공기가 맑아지면서 그것이 가격에 그렇군요. 반영되는 민감도가 훨씬 더 높게 추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페이퍼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미달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공기가 맑아짐으로 인해서 네. 주택가격이 상승한 부분을 이 부분들이 이제 또 계산을 해냈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 맑은 공기법에 의해서 총 먼지가 감소한 하면서 주택 가격이 지금 현재 가치로 제가 환산을 했습니다. 이게 2005년 네. 논문이어서요. 봤더니 765억 달러. 네. 뭐 물론 너무 큰 수치여갖고 감은 없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가 상승한 것을 그렇군요. 알 수가 있었다라고 예. 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탄소 중립도 그렇고 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만 좋은 거야 좋죠. 그렇죠. 공기 맑아지고 뭐 기후 변화도 줄어들고 하면 좋긴 좋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또 뭐냐라고 그렇죠. 그 하는 내용은 거고. 지금 여기 없는 거죠. 없죠. 네, 네. 예. 예. 클린에어 액트로 규제를 가했는데 엄청 가해서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 예. 정말 뭐 공장이며 뭐 가구며 뭐 엄청나게 규제를 가했는데 당연히 생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그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게 막 그 집도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비용하고 사실은 비교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 사실은 이제 균형 있는 수치를 낸 논문이 아직까지는 사실 그렇군요. 없는 셈인 예.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일단 당장은 그래 맑은 공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 꽂히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비용을 좀 감수하더라도 공기가 좀 맑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도 네. 다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 경제학자들은 이런 짓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예. 해서 계산을 해낸다라고 하는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우리한테 싶었습니다. 데이터를 주시면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네 만들어냅니다. 아까 사실 0.04%도 이렇게 적다고 생각돼 않았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집값 자체가 집값이 워낙 엄청나니까. 네, 엄청나니까. 근데 지금 이게 0.2에서 0.35%니까 765억 달러면은 제 생각에 한 100조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공기를 좀 맑게 하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돈으로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계산을 해 보면은 막 수백조 뭐 이상의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피해를 어디다가 호소하기도 힘들고 맞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게 지금 시절이 하수상하기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또 생활 밀착형 맞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이거를 뭔가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가치를 환산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네, 물론 이제 좀 더 진짜 균형 있게 네.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돈이 얼마나 예, 들어갔느냐라는 예, 것까지 네. 같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 맑은 공기의 효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누적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네. 고려를 이런 부분을 사실은 증거를 바탕으로 잘 분석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덮어놓고 규제를 더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규제를 오히려 풀 것이냐 이런 것도 결정이 가능한데 그렇죠. 증거 기반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아 맑은 공기는 무조건 좋아. 그냥 최고야. 그거 에이. 그거 딴 거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막 무시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오늘의 숙제를 하겠습니다.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